말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저에게도 잘, 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아니면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우선 복음 이러는데,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뭐 전도할 때 복음을 압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복음은 여러분, 복된 소리입니다. 한문으로 복자의 엄자.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원래 이 풀이가 좋은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상의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복음이다. 복음을 믿어라. 이럴 때는 복음이 뭐냐.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왕이 옛날에 임금이 왕위에 앉을 왕자가 태어날 때 아, 이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다. 축하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왕비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때 복음이 좋은 소식 전국에 알리잖아요. 전국에 세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알릴 세상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을 왕이 이제 즉위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 이거는 나라의 경사다 축제다 하면서 복음이 전국에 다 알려서 전국이 다 잔치를 하고. 왕을 기리고 했던 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다. 이런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마가복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그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너희들이 좋은 소식을 받을 때가 되었다. 좋은 소식을 받고 믿을 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왔다. 카오스라 그럽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지금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이런.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살고 있고 과거도 살아왔습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전부하고 이 복음.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그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없이 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이걸로 계시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한다 여러분. 계시. 계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신이 알려주는 것을 계시한다 이런. 계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거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삶을 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게 십자가 죽음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를 통해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믿으니까 십자가 돌아가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신 걸 믿으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회개하고가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하고 뭐가 다를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막 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옛날에 거짓말하고 싸우고 성격이 못됐고 잘못됐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회개죠. 그것도 회개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 시간 이전까지 살아온 내 삶과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하고 어느 게 맞을까? 어느 게 더 기쁠까? 어느 게 더 좋을까? 어느 게 더 행복할까? 어느 게 더 손해볼까를 저울질해보고 진짜 지금까지 고생하고 아무리 내가 발부둥치고 돈을 모아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뭐 내 인생도 기쁨도 행복도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내가 믿고 얻을 수 있을까? 그 기쁨을, 그 자유를, 그 내가 원하는 소망들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어야지 하는 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을 빼고 돌이키는 거죠. 완전히 돌이켜보고 이전 거에서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 가서 지금까지 삶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걸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누가 의지한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막 복음은 뭐 예수 믿으라는 게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모습을 가르쳐 주러 오셔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반쯤 섞여 있잖아요. 세상 그 반 예수 예배 드리고 사는 사람. 그러면 세상 것을 저울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람과 한 게 이게 세상 것들 요렇게 하니까 좋더라. 아니면 진짜 정직하고 깨끗하고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 것, 해보면 하나님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대하면 나중에 결과도 훨씬 좋아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죠. 이걸 우리가 가지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임금이 어느 날 딱 와서는 모든 민족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쪽은 양들로 오른쪽으로, 염소는 뭐요? 염소들로 나눈다 했습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염소는 불이 있고 말 안 듣죠. 양은 말 잘 듣고 불도 없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존 해석이나 설교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죽을 때. 그래서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이래서, 그죠? 이렇게 천국 가서 오른편에 가는 양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지. 가서 벌 받고 지옥 가서 유황불에, 영원한 불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이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늘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나중에 가를 건데 지금 너희들이 양으로 살래, 염소로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곧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럽니다. 야, 양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어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또 길거리에 나앉아서 아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노숙자 되었을 때 너희들이 따뜻하게 대접해서 맞아주고, 옷도 다 흐려가지고 냄새나고 찌들어 있을 때 옷도 주고, 아플 때는 또 약도 주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또 감옥에 있을 때는 면회도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래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내 형제 중, 이렇게 보면 40절에 내 형제, 예수님은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다. 내 형제 자매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했던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잘 데 없었고 갈 데 없었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그죠? 집도 절도 없다. 나는 먹을 것도 내가 쌓아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여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 그런 거의 권노이들은 하늘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죠? 영원히 준비된, 이전부터 준비된, 창세기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염소 쪽으로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되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옷이 없어 다 뜯어 냄새 나고 가지고 온통 오갈 때,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안 주었을 때 너희들은 안 주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44절입니다. 여러분,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 행기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아니 주님이 언제 배고팠고, 주님이 언제 목말랐고, 언제 옷이 나그네 되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어? 옷도 없이 냄새 나는 옷 입고 다니고 병나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 언제 그랬다고 우리 보고 질책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반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래 한 게 뭐 우리는 모르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 벌 받을 곳에 서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고 했으면, 그런 걸 봤으면 우리가 돌봐드렸을 건데 없었지 않소, 이 말입니다.
앞에 사는 뭐예요, 양들은? 아니, 너 우리 주님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한테 뭐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지도 않았는데요. 이래니까. 아니, 아니, 아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 것 없는 한 사람한테 준 것이다. 이러고, 이 사람. 너희들 똑같이 그랬다. 나한테 안 줬다. 이러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봤어요, 주죠. 같이. 그러니까 두 부류다. 염소와 양 둘이다. 예수님 아무도 못 봤습니다. 본 적 없잖아요. 양들도 주님한테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이러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가난한 한 사람한테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하고 같이 살았지, 같이 딱 있지도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 안 보입니다. 없잖아요. 주님 우리 안 만나고 안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들, 주님이 어디 있죠? 우리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일과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 눈이. 주님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못 보니까. 정말 주님 삶을 우리가 깊이 알고 주님이 왜 어떻게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니까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인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염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니 주님 우리하고 언제까지 있었다고 그런 거. 아니 봤으면 우리가 돌봐드리죠. 예수님 여기 계시면 우리가 집 팔아서 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없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뭘 해라 말이면 뭘 잘못했다 말이면 여러분 염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염소도 엄마 말 잘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자식 놓고 사는데 자식이 아프다 하면요 뭐 119 옛날은 뭐 업고 뛰어갑니다. 119 없을 때 누가 배고프다 마누라가 배고프고 돈이 없고 이러면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죠? 밤샘을 해서 일을 해서 와서 부인에게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안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염소와 양들 그럼 양들만 그러면 착하게 살고 나 이 사람들은 아니죠. 똑같이 살았던 겁니다. 똑같이 살고 주님만 안 보였다는 뿐입니다. 주님만 보였으면 됐는데 열심히 그리고 또 친척이 또 누가 아프다 이러면 친구가 배고프다 옷이 없다 이러면 야 이건 내 옷인데 너 하나 입어. 양들도 그랬죠. 친구가 지금 옷이 당장 없어가지고 부모도 어디 뭐 사고 나고 당장 가난하고 옷도 없으면 내 옷 입어 하고 주죠. 염소들도 그런 친구들이 주고 또 친척들 중에 누가 사업 실패해서 어렵다 이러면 뭐 있는 대로 자기가 있는 만큼 돈이나 그죠 뭐 필요한 물건들도 사서 주고 돈도 봉투에 넣어서 주고 계좌로 보내주고 염소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똑같이 살았던. 잘못,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뭐 세상에, 진짜 망나니 같이 못된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민족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이쪽 한 부류, 한 부류인데, 한 부류도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평범하게 사네. 괜찮게 사네. 무난하네. 했던 염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뭐,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주먹 어깨들, 뭐 있잖아요. 도둑놈 강도들, 뭐 살인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민족들을 모아놓고, 한쪽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평범하게 산다. 자기 거 지켜가면서, 가족들 돌봐가면서, 친척들에게 따뜻하게 해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염소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아니, 우리가 왜 염소 되어야 되나, 이 말이죠. 주님이 언제 우리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열심히 살았잖소. 먹고 살라고. 뭔가 이웃들이 불쌍하면 우리도 가서 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께 안 했다고 이러면 되는 거요? 이렇게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돼요? 불의 유황불에 빠져야 됩니까? 지금 따질 수가 있겠죠. 충분히 있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 이 염소들이 빗나간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 한 소리. 네가 염소냐, 양이냐를 예수님이 던져놓는 거죠. 염소들이 빗나간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래,
내 가족, 내 아이, 내 남편, 내 부인, 따뜻한 거, 좋은 거, 건강한 거, 그죠? 머리 좋다는 약들, 뭐, 키 크는 약들, 뭐, 온갖 것 다 하고, 이웃들 좀 아프면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돈 봉투 넣고, 다 했습니다. 다 옷 없다 하면 친구들한테 옷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아, 뭐, 그렇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 널브러진 배고프고, 목마르고, 냄새나는 옷 입고, 오갈 데 없는 집 없이 길거리 노잠 노숙자들, 병원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죠? 쳐다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런 사람 도울 만큼 내 여유도 없다. 이게 보편적인 염소들입니다. 보편적인 염소. 아니, 시간도 없다, 바쁘다. 그리고 내 여유도 없다. 보통 이게 염소의 부류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악하고 못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저거 몇 번 도와주는데 돌아가야 소용도 없다. 왜? 똑같은 경우 일어나지. 그분들이 일어날라 하면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안 일어났다고, 몇 번 도와주놓고 안 일어났다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 일어나죠. 저, 알잖아요. 우리 노숙 사역 해봤잖아요. 몇 년 데리고 먹이고 해도 못 일어납니다. 의식이 정말 큰 도움이 있거나, 의식이, 자기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죠?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어떻게 미리 돌보냐? 아니, 그 뭐 한두 사람 세상에 늘린 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또 볼 때마다 일일이 돌보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염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 뭐 병들으면 뭐 내가 돈, 그 병원비 그 사람 어디 이웃이, 응? 아파트 옆에 사는데 어시 뭐 갑자기 실려갔다는데, 그, 응? 난 들었어. 그 병원비가 얼마를 얼마고 집은 가난하고 뭐 듣는데, 아이고, 그거 감당하다가 내 집 거들난다. 이러지. 찾아갈 생각 없죠. 누가 뭐 사고 나가지고 감옥에 갔다는데, 그죠? 뭐 잘못해가지고 뭐 감옥 갔다는데, 그 한번 이웃과 친하게 했죠. 그래도 알고 지냈는데, 아이고, 그 바쁜데 지금 그 내가 안 보고 말지. 이러지. 그래도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가겠죠. 생각이 지금 염소에, 양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양들은 이런 거죠. 내 형주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작은 한 사람에게, 이 말은 양들의 생각은, 염소의 생각은 왜 다른가? 저 사람의 지금 당해 있는 입장이, 처지가 내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 나도 옛날에 그런 처지를 당했다. 아니면 살면서 저런 경우가 있지. 누구나 저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라도, 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도와야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는 생각이. 생각은 행동이 나오죠. 하는 게 다르다. 그 옛날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밀려 나온 불가사리 막 죽고 있습니다. 밀려 나온 불가사리. 그걸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매일 밀려오는 게 불가사리인데, 그 언제 다 일일이 던져주느냐고. 그 뭐하러 헛된 짓을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요 한 마리를 살린, 그래도 이 많은 물가사들 중에 내가 이 한 마리는 살릴 수 있지 않소. 그 매일 나와서 던진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오는 것만 던지, 멀리 있는 거 다 두들.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많은 거를 뭐하러 내가, 어차피 내 하나 던져봐야 하나밖에 못 살리는 것, 그냥 안 하고 말지. 생각과 내 하나로 인해서 이 한 마리는 살려야지 하면서 던지는 생각이 다르다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어느 생각으로 살래, 이 말입니다. 너는 어떤 행동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처지일 수도 있겠다. 그죠? 나도 저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비슷한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나누고 베풀고 따뜻하게 대하고 정말 용서하고 그래야지. 맞아.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주일마다 안 빠지고, 그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려고 또 얼마나 말씀 읽고 기도도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음도 먹고 실천도 하지만은, 그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딱 오늘 기준에 놓고 보면 오늘 이 왕이 말하는, 임금이 말하는 염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 삶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내 주변에 있는 아는 그 정도까지만, 친인척 가족까지만이지 정말 내 곁에 다가오는 그래도 안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의 존재가 있습니까? 사랑. 사랑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실체, 실체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연말 뭐 그죠? 사랑 안 들어가는 거 뭐. 전부 사랑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안 보이는데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이 뭐 어떻게 나타나란 말이야?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뚫으신 그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가? 칼릴 지브란이란, 칼릴 지브란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뭐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그죠?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은, 행동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이 사랑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 자체가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당신을 보면 사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정말 멋진 말이죠. 지금 빵, 여러분. 빵, 우리가 저 뒤에 빵이 있잖아요, 빵. 손으로 빚는 것도 있고, 기계로 찍죠, 요새는. 뭐, 마트에 가보면 전부 찍은 빵들이 봉지에 들어있잖아요. 막 찍습니다. 여러분, 빵을 사서 먹습니다. 기계로 막 찍어서, 거기에 애정이 들어갑니까? 거기 사랑이 들어갑니까? 거기 뭔가 나눔이 들어가고, 배품이 들어갑니까? 그냥 빵입니다. 만들어진 빵. 그걸 우리가 먹으면 어떡해요? 배는 부르죠. 빵을 먹으면. 근데 흙이 진 마음의 상처는, 이 흙이 진 마음은 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흙이 진 마음,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빵입니까? 그럼 배부른 게 한 빵이에요. 사랑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짧은 책인데 결론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이지 돈이 아닙니다. 염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타고르가 이야기하죠. 그 타고르는 시인이죠. 아주 유명한 철학이고 인도의 타고르는 나무에게 가서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나무야, 하나님을 보여다오. 이러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니?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없겠니? 이러니까 이 사람 시에 짧은 시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나무는 뭐요? 꽃을 피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죠? 예쁜 꽃을, 사랑의 꽃을 피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요?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시고, 몸소 죽고, 그 하나님 닮아가라고. 좀 더 우리 마음에 따뜻하고, 좀 뭔가 포근하면서, 그죠? 남들 바라보는 눈이, 눈빛이, 뭔가 좀 뭐라, 이걸 뭘 표현해야 됩니까? 은근하게 위하는
눈빛으로 봐야지. 뭐 눈이 부락뜨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양 염소가 하는 거지. 양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복원하고 따뜻하고, 그죠?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냉랭한 세상에 냉랭한 마음들을 녹여줘야 안 되겠나? 무엇으로요? 우리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 사랑의 마음으로요. 그게 오늘 양들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고 나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참 간단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양들보다 염소들 같은, 정말 정곡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냉랭하고 차갑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참 재미없는 세상에 오늘부터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 냉랭한 가족들, 이웃들, 또 이 사회 앞에 포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들을 키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냉정하고 냉혹한 마음들을 녹이는 멋진 들무새 가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자유롭고 편하고 또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는 가족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각하고 염소의 길에 섰다가 양으로 돌아서기를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